아싸마싸 김정란입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반납하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강의 왔을 때는 막 자리 엄청 찼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휴가를 가긴 가셨나 봐요. 지금 오고 계시는지 좀 빈자리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반납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why의 텀이 왜 텀인가를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터미 사업서면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런 분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애터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하셨죠? 애터미. 그런데 이제 사업 설명은 안 들어보신 거잖아요. 예. 애터미 사업을 이제 저 소개를 하면 저는 한 9년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집은 인천입니다. 만수동이고요. 뭐, 분당탑은 워낙 그 전국적이죠. 각지각처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천은 뭐 그리 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이곳에 그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무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되게 쉬운 거예요. 애터미도 성공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 그냥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도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강사만 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의 지루함을 이겨내고서 계속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아마 오늘 새로 오셨거든요. 오늘 아마 사업설명회 이제 새로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릴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알기에 싹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예쁜 사장님이 사장님 다음 주에도 오셔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안 가도 돼. 나 다 이해했어. 집에서 할게. 난 이 자리에서 그냥 내 식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알기는 알아. 대충 이해는 했어. 그런데 이 이해한 걸로만은 정상의 자리에 내가 목표한 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사실 되게 고민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똑바로 듣도록 제가 강의를 잘해야 될까? 아니면 어리버리해가지고 아 모르겠어. 다음에 한번 더 와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강의해 드릴까? 우리 첫 회장님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어리버리 할까요? 어리버리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도 계속 와서 성공할 때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 재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마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오십니다, 사실. 예. 그래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애터미에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분들은 다 목표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자, 행복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네, 행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죠. 근데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그 행복하게 봐야 하는데 요분은 아빠죠. 아빠 가장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행복하길 원했고, 결혼해서 이제 자녀 낳고 또 우리 부모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행복을 안 하다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고 좋아. 그런데 뭔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통장에 지금 1억씩 다 쏘아드릴 거예요. 계좌이체로. 예, 네, 다 쏘아드린다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예, 네, 제가 다 쏘아드릴 수는 없죠. 제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박한기 회장님이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1억씩 쏘아드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내 통장에 오늘 1억이 지금 들어왔어.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가장의 고민. 그래도 웬만큼은 다는 해결 못해, 이 고민을, 가장의 고민을. 그런데 1억 정도씩이 지금 당장 내 수중에 계좌로 이체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진짜 고민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있으시죠? 다 다르실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돈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화두로 여러분 시작해 봤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인 도구, 직업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직업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왜 직업, 회사 왜 다니세요? 사업 왜 하세요? 장사 왜 하시죠? 할 일 없어서? 돈 벌려고 하시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누구랑? 가족이랑. 딱 연결되죠? 지금 저 강의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있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제가 사실, 본사에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사는 막 딱 떨어지게 이렇게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직업을 모두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업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어떤 직업?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뭔가 끔찍이 맞아야 되는데. 예, 저도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애터미밖에 직업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저희 직업은 뭐였냐면 보험 세일즈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직업이 있었죠. 그 또 네트워크 마케팅도 한번 했었고요. 그 전 직업은 뭐였냐면 택배기사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택배기사 했다면 오 막 이러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짐 날라주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직업군을 계속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의사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에는 삽질하는 직업이 있고요. 포크레인으로 뛰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 8시간을 작업을 해. 땅 파는 작업을 해. 여러분 삽으로 작업하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거는 양이 어떻겠어요? 너무 다르겠죠? 근데 삽질을 하는데 양복 입고 해. 너무 뽀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구로 내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양은 엄청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직업은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업은 아무리 그냥 하루에 8시간 죽기 살기로 해도 조금밖에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이게 멋있게 차려입고 가서 삽질하는 직업입니까? 포크레인 하는 직업입니까? 아, 저도 삽질하는 직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직업, 이거의 차이는 도구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직업,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스펙도 좋아야 되고 뭔가 자본도 많아야 되고 스킬도 많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막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자격증 몇 개 따고 엄청 갈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업은 이렇게 이런 직업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 아까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의 성격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똑같은 200만 원이에요. 똑같은 200만 원. 자, 200만 원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우리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저희들 같은 나이에 이런 분들도 열심히 그 노인 어르신들 봉양해서 한 달에 뭐 한 두 건 세 타임 하면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리고 요즘 최저시급이 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만 원이라고 보면 알바 한 200시간 하면 200만 원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200시간. 굉장히 많죠? 200시간 한 달에 일하면 200 버는 겁니다. 우리 노동소득으로는. 그런데 어떤 200만 원은, 건물세. 받아서 200. 오피스텔 같은 거, 한 두세 개 분양받아가지고 50만원, 100만원짜리 한 두 개 정도 놓으면은 200 벌겠죠. 예. 또, 연금으로도 200 벌 수 있죠. 예. 여러분은 만약에 200만원 번다 그러면 건물세 받는 200 선택하실 거예요? 200시간 일하는 200 선택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안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당연한데, 이제 애터미 소득, 그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득도 있더라.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를 시스템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을 얻는데 물을 얻는 방법이 다르죠. 저기는 내가 계속 물을 길러가야 돼.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걸 노동 소득이라고 하고요. 얘는 똑같은 물을 얻는데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예, 집에서 수도꼭지 틀으면 예, 물을 얻는 거죠. 이걸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원천, 직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내 직업은 포크레인인가 삽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얻는 소득은 이렇게 노동소득인지 시스템 소득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오늘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흐름을 오늘 살펴보면요. 모든 직업, 모든 돈은 이 내분면에서 전 세계 지구인이 다 여기서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이죠. 이 직장인의 특징은 고용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직장인, 공무원, 월급사장, 페이닥터. 페이닥터가 뭔지 아시죠? 의사는 의사인데 월급 받는 의사. 이런 의사, 이런 월급 받는 의사는 포크레인이겠죠. 그죠? 예. 그러나 노동이야 그것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서 자영업은 내가 나를 고용하는 거예요. 예. 자영업자는 아, 나 누구한테 고용받기 싫어. 어디 식당에서 내가 주방장으로 좀 돈을 벌었는데 아, 나 그거 싫어. 내가 그냥 차릴 거야. 그래서 모든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거의 자기 노동력을 누구한테 월급 안 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운동선수도 사실 여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내 몸값, 내 몸이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수명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들은 이 몸이 자산이잖아요. 그냥 몸에 막 온갖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요. 개인 병원, 변호사, 자영업. 그러니까 페이닥터랑 여기로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고용을 하는 거예요. 예, 고용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 음원소득, 인쇄소득 여기도 사업가로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투자가죠. 여기는 고용하고 고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노동이 들어가지 않아. 여기는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내분면 중에서 여러분 돈을 버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 무엇일까요? 투자가예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인간의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부자가 되냐면 돈이 돈을 버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노동력이 자본이고요. 여기는 시스템이 자본이에요. 이렇게. 요것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업군에 대해서, 돈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 끝났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수입, 어디에 있는지 다 끝나셨죠? 그러면 애터미는 어느 군이냐? 여기입니다. 사업가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자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 들어오시면 뭐라고 부르죠?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런데 여기 요 분면에 있던 분들, 고용당하고 직장인들이고 막 이런 분들은 나 사장 아니에요. 저 사장 이런 거 싫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잘 보이려고 사장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사장이에요. IBO. 내가 그냥 자영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분면에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 자, 저는 베스트 비즈니스, 베스트 잡으로 애터미를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저도 직업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여기 있죠, 사장님들. 요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부자들은 어디 영역에 있냐면 이쪽 영역에 있어요. 이쪽 영역은 돈을 많이 벌어도 뭐가 없냐면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내 노동력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직장인 갔다가 그래서 조금 나아지려고 자영업 가죠. 그런데 자영업도 하다 보면 직장인보다 더 힘들다고 요즘 하는 사람 너무 많죠. 직장은 그래도 돈이 좀 벌지만 토요일, 일요일 뭐 빨간 글씨 다 쉬잖아요. 자영업자들은 못 쉬더라고요. 사장님인데 못 쉬어. 내가 나를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결근도 못해. 내가 뭐 직원 한두 명 써가지고 그 직원이 안 나왔어. 그럼 내가 대타 뛰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의 자유가 없더라. 그런데 이쪽 면에 있으신 분들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경제력도 있고 시간의 자유도 있더라. 그럼 시간의 자유가 있는 것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꿈꾸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애터미는 그런 그 요쪽 노동이 자본인 이런 그 직업군에서 시스템이 자본인 이 직업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뭐 트럼프나 뭐 이런 옛날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뭐를 말하냐면 단지 돈을 많이 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부자야? 돈 많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부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예. 시간 있어야 되고요. 예.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함께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있는 것이 부자의 3대 요소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3대 요소 중에서 나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부자 아니잖아요. 예,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나눌 가족이 없어. 이것도 불행한 겁니다. 근데 가족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도 이것도 균형이 깨져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샛길로 가네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이. 저도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대학 나와서 어쩌지 뭐 그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시간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하고 하루하루 해결하기 바쁘고 이벤트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걸 꿈을 꿀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 보니까 1번 막 꿈꾸라고 하더라고요. 야, 꿈을 어떻게 꾸지?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단지 그냥 뭐 좋은 집, 나 뭐 좋은 차, 뭐 여행 좀 몇 번 가고 저도 이런 거를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런데 애터미를 더 해보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이건 기본이에요. 그거 말고 나를 발견하게 돼요. 진짜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열정이 있을 수 있는 나라는 걸 찾게 됩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삶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애터미 강추합니다. 그래서 왜 애터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분이 2009년도에 창업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한 15년째, 16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는 회사고요. 업종은 온라인 유통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인데,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회사죠. 예, 그리고 취급 품목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애터미 이게 다예요. 예, 그냥 일반 회사, 유통회사인데 마케팅의 기법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파는 거예요. 일반 유통회사 많죠? 신세계. 지금 제가 유튜브로 방영되고 있는 거죠. 예. 신세계 이런 데도 유통회사죠. 이마트 이런 데. 이런 데도 유통회사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 거예요. 뭘로? 오프라인에 매장을 차려서. 예.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아모레 헤라 이런 것도 유통회사죠. 화장품 유통회사거든요. 제조를 하면서 근데 그들은 방문 판매업을 채택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그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 마케팅이거든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물론 불법 다단계들이 판쳐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 다단계 마케팅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찬찬히 공부해 보시면 야, 이거 굉장한 마케팅이다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온라인 요거 잠시간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물건 필요하시면 다 여기서 구매하시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뭐 여기 물론 해외 직구도 해요. 예. 그러나 대체로 여기서 구매하는데요. 이쪽은 유통회사인데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이쪽은 온라인 매장인 거죠. 애터미는 어느 군에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 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트렌드잖아요. 코로나 전에 저 같은 사람 전부 다 이게 온라인 구매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애들은 정말 이거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같은 좀 기생세대들은 이 온라인 구매 잘 못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온라인 쇼핑한대잖아요. 그래서 70대 80대들이 온라인 쇼핑을 배우면서 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거. 왜 젊은 애들은 이런 데 가서 사도 힘세니까 막 들고 오면 되죠. 근데 70, 80대는 들고 올 수 없잖아. 근데 온라인 구매하니까 어때? 그냥 집 앞에까지 딱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고 오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마트 물건을 사러 갈 때 1번의 욕구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가장 1번 욕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뭐 배송이 잘 된대? 거기 포인트 좀 많이 준대? 뭐 이런 부수적인 거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욕구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어떻겠어요? 판매자들 입장으로 우리가 가보는 거야. 우리 유통업자야. 내 옆집 가게보다, 쿠팡보다 뭔가가 좀 있어야 우리 고객님들이 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뭔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지 내가 강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업체들은 옆에 가게랑 경쟁을 하면서 마케팅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죠, 아주. 예. 지금 요쪽에서, 요 라인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 온라인은 국제적으로도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 테무 막 이런데 알리. 와, 그 알리 나왔을 때 막
요즘 좀 죽은 것 같아요. 막, 중금속 위험물수 몇십 배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좀 죽었는데, 이게 알리템이 처음 나왔을 때, 막, 본부장님, 우리 애터미 어떻게 해요? 막, 위험을 막 느꼈잖아요. 그죠? 근데 애터미는 걱정 없습니다. 왜 걱정 없는지, 이 시간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입점자들, 판매자들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옆가게보다 혜택을 많이 줘야 단골 고객이 생기고 또 계속 고객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터미도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애터미의 네, 애터미 마켓 회원님이 되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소비자들의 가장 1번 욕구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막 비교 설명은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 하나하나를 다른 타사 제품과 가격과 유효 성분과 이런 거를 비교하신다면 가격이 똑같아. 만약에. 그러면 제품의 품질은 저는 30%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화장품이건 뭐든 한 4-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좋기도 해요. 그런데 품질이 같아. 품질이 유효 성분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 애터미 가격은 거의 3-4배가량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번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대체로 포인트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 너무 미비해서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 관심도 없어.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정말 알뜰하게 포인트 챙겨가지고 다 써먹더라고요. 저도 전산을 좀 잘하면 그럴 텐데 아우 몰라요. 그래서 포인트 관리 안 하거든요. 그러나 애터미 마트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포인트에 이제 귀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 가격의 3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 30%가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위력이신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포인트를 공유하고 현금으로 정산해 주죠.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소개를 했어. 좋아가지고. 예, 일반 이마트 같은 데 갔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세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10만 원어치씩 샀어요. 계산대에서 이제 계산하잖아요. 포인트 어떻게 하죠?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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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각자에게 적립하죠. 내가 소개했는데 이 소개자들하고 포인트는 전혀 상관없어. 고마워. 이렇게 좋은 거 소개해줘서 이 말밖에 못 들어요. 경제적인 혜택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애터미는요? 나도 포인트, 이 내가 소개한 세 분의 포인트도 내 포인트로 다시 적립해줘. 이분들 거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적립하고 내가 세 명 포인트 적립하, 이들의 구매하신 포인트가 내 걸로 다시 합산해준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모이면 포인트를 주지 않고 뭘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업이 가능하죠. 지금 N잡 시대이죠. 예. 그래서 뭐 2잡도 안 돼, 3잡도 안 돼. 막 이렇지만, 이렇게. 왜 이 직업군이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인트 1억 포인트 줬어. 애터미에서만 쓰세요? 그러면 한정이 있잖아. 이걸로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학원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포인트를 정산해서 나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월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의 기회도 줍니다. 월 1억 이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월 1억씩 소득, 사업소득으로 받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TV에선 봤어. 예,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월 1억을 사업소득으로 받는 거예요. 노동소득은 있을 수도 없어, 1억은.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 와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애터미 성공자들. 거의 우리 여기 노정구 단장님께서도 거의 월 1억 가까이 되시지 않나요? 예. 이런 사업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애터미 회원이 되시고요. 다섯 가지를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아유, 무슨 직업이야. 나는 그냥 뭐 소비자로만 할게? 그럼 돼요. 근데 저는 1번, 2번, 3번을 했더니 자꾸 여기 이런 데 와서 들어보라는 거야.
아, 그냥 나 쓰기만 할게. 뭐, 거기까지 가야 돼?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도 아까 그, 가장의 고민 있죠? 이런 고민이 살짝 있었어요. 아, 나, 노후는 준비 안 됐는데? 아, 나 우리 애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프시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는, 지금, 이번 달 카드값 메꾸고 세금 내고 이거는 되겠는데, 미래의 내 노후, 미래의 내, 부모님의 우리 엄마의 어떤 아프시면 어떡하지? 막 맨날 이런 거야. 야, 우리 엄마 치매라도 걸리시면 우리 내 형제 중에 뭐 그렇게 다 책임질 분 없는데 어떡하지? 나도 얼마씩 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이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알아봤더니, 와, 되게 괜찮은 거야. 그리고 더 알아봤더니, 와, 내가 고민하는 거 다 해결되겠다. 내가 보험을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애터미는 되겠다. 제가 그래서 애터미로 전향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뭐 여기서 나쁜 거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뭐 이거 하려면은 지금 천만 원씩 긁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무료예요, 무료. 안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설명이니까 제가 오늘 제품 설명 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 벌자고 하는 직업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예.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암땡땡, 어쩌고저쩌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주변에 뭐 누가 뭐 이런 거 했는데 망했다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 정말 많잖아요.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기준을 모르고 했어요. 그냥 아는 언니가 한번 와보라고 봤더니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아까 그 노동소득. 아! 어머 세상에 직업군에 이런 종류가 있대. 그런데 부자들은 시스템 소득을 받네? 나 정말 저거 받고 싶다. 그런데 제가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유산 받을 것도 없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 일을 3년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몰랐어.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기준을 좀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때 선택 3년 안 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 선택을 하실 때는 1번 회사 대표의 마인드와 경영 능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인드도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이템이 너무 중요해요. 이 아이템은 자연 재구매가 좀 일어나야 돼. 한 번 팔고 재구매가 우리 보통 이제 좀 60대, 50,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애터미 얘기하면 그 다단계 아니에요? 막 이래요. 맞아요. 나도 했었는데. 자성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성료는 나쁘진 나쁜 거야, 사실. 왜냐면 원가가 정말 그 몇만 원 안 되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팔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정말 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게 한번 샀어. 자성료 한번 샀어. 재구매는 몇 년 만에 일어날까요? 그게 너무 좋다네. 고장나지도 않는데 막 사업자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금방 10년, 2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재구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있다가 또 하나 사야 돼. 그럼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왜 애터미가 생활 필수품을 아이템으로 했냐면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되잖아. 어디에선가 사야 되죠? 예, 이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을 좀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걸 좀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성공 시스템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어요. 애터미는 그럼 성공 요인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글로벌 원마케팅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무한 단계 무한우적 상한가 교육 시스템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제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의 오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 따라다니지 않아서 저분의 개인의 성격이 뭔지 도덕성이 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분이 경영하고 있는 경영 방침,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은 애터미 세미나를 몇 번만 가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지표도 많이 있어요. 저는 박한길 회장님의 제가 제일 좋은 말, 정선상략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터미를 롱런하고 100년을 가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케팅 전략. 박한길 회장님의 마케팅 전략은 정선상략이에요. 뭡니까?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슨 머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예 선하게 하겠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을 샀어요. 이거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CEO들 정말 많죠. 근데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박한길 회장님보다. 그런데 이 사원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한다 이거죠. 네. 근데 애터미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는 뭐냐면 베스트 워크플레이스인데 애터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요. 4년 연속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계속 4년 연속. 내년에 받으면 또 5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해모임 변천사예요. 저는 요 그림은 못 봤어요. 요 해모임. 똑같은 건데 포장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애터미 해모임이 원래 애터미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을 위해서 한 7, 80억 들여서 5, 6년간 아주 특별하게 연구한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들이 먹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국민들도 좀 먹게 하죠. 너무 좋다. 그래서 연구소 1위 기업인 콜마 B&H를 상립을 해서 제조를 했어요. 시판을 했어. 근데 이 시판 가격 한 2, 30년 전 시판 첫 번째 가격이 60호에 지금 60호에 얼마에 팔았냐면 현대백화점에서 77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77만 원 가격이 책정된 제품이라는 거예요. 해모임이 지금보다 몇 배 비싸요.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죠. 20년 전에 얼마나 좋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이 회사가 팔리지가 않아. 정말 다 죽게 생긴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이 해모임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이 경영 능력으로 원가 그대로 예, 뭐 뺀 게 아니에요. 가격 낮추기 위해서 뭐 원료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가격을 낮추고 낮춰서 처음에는 30호에 76,500원에 팔았대요. 예. 그런데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럼 보통 기업의 오너들은 어떻게 하죠? 많이 팔리면 가격을 올리죠. 그런데 애터미 박한길 회장 가격을 안 올리고 뭐를 해요? 30%에서 48%로 늘려줘. 이거 가격 올린 거나 맞죠? 가격 내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 안 올렸어. 그리고 또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54%로 늘려줘. 그럼 많이 팔리니까 또 몇 프로 늘려줘요? 와, 이런 언어 보셨습니까? 전무후무하죠? 근데 전 더 놀라운 거.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회장님 이거 망할 일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냥 많이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면 되지 왜 이걸 늘려주는 거예요?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박한길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난 착하지 않다. 난 똑똑하다. 왜? 나는 100년이 갈 기업, 무너지지 않는 100년 기업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는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경쟁자까지도 난 다 물리치겠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준다는 거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애터미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미끼 상품들로 이렇게 하나씩 고객님의 속임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애터미 해모임이 완전히 애터미 대표 상품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생얼백 보여. 저도 못 봤거든요. 처음에 토너 이런 거 125ml, 30ml를 줬는데 여기 많이 팔리니까 이 150ml로 늘려주고 막 늘려줘. 양 늘려줘. 그리고 여기 치약도 180ml에서 200ml로 늘려주고.
이런 이분인 사정도 거의 이런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런 컨셉. 굉장하지 않나요? 예, 1번 그래서 회장의 도덕성, 경영 능력, 마인드, 합격점일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또 이거 보시죠. 어마어마한 거. 뭐 컴패션 아이들에게 뭐 140억 기부하고 100억 기부하고 본인도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매달 개인 후원하고 가족, 아너소사이어티 모든 가족이 기부 연 1억인가 그 이상을 다하면 아너소사이어티어라는 호칭을 받고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런데 더 대단한 거. 매출 대비 기부 1위 기업이라는 거죠. LG가 기부 되게 많이 한대요. 액수는 우리보다 많은데 매출이 LG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매출 대비 기부 1위다. 이 정도면 뭐 회장님의 마인드 괜찮지 않나요? 회장님의 마인드 더 보고 싶으시면 세미나에 와보세요. 깜짝 놀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대중명품. 엄청난 거죠. 애터미 제품 컨셉이 대중명품이에요. 대중은 명품과 가까워야 멀어요. 먼 게 아니고 그냥 뭐 저기 저 그냥 어나더 레벨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천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명품과 같은 품질로 우리 같은 대중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놨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여러분 세종대왕상을 알고 계신가요? 난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제가 애터미 안 했으면 어머 저런 상도 있대? 그런데 이 세종대왕상을 받아버렸잖아요. 뭐야? 화장품 업계 최초 수상.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냥 뭐 화장품 회사끼리 모아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업종에서의 기술상이래요. 뭐 국방, 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동차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에게 주는데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모레나 뭐 이런 LG 이런 데서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 하나 더 붙일 거? 지금 받는 가격에 난리 막 이쁜 애들 써가면서 막 경쟁하고 마케팅 광고 때려가지고 공 하나 더 붙여고 여자들이 벌떼같이 몰려서 살 거예요. 여자들 허영심 있잖아. 막 저 좋은 거 바르면 예뻐질 것 같은. 그래서 땡빛을 내서라도 막 몇 개월 긁어서라도 하죠. 여러분 지금 얼굴에 다 뭐 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자연산이에요, 일단. 네. 자, 그랬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현실상 저희가 그 우리 에센스 장영승상 받았을 때도 굉장했는데 이제는 모든 거에 장영실상 기본. NEP 인증은 그 신제품, 특허 기술, 새로운 특허를 받은 제품에 주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 달성 기념 뭐 이런 거 받았다. 해모임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건강 기능 수출 1위, 뭐 글로벌 누적 매출 2조, 개별 인정은 1호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해모임 피로 개선 기능성 추가 인정까지 받았다는 거죠. 네, 뭐 계속 어떤 걸 갱신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 2002년도 그 21년도 감사 보고서 저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원가를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알죠? 제품에 원가를 좋은 거 넣었어. 많이 넣었어. 그럼 제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보시면 애터미는 원가 대비가 매출 원가의 47.2%가 원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 원짜리면은 거의 5천 원이 원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 시사 보실래요? 만 원짜리면 여기 한 1,500원 어치밖에 원가를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에서 한 게 아니라 감사 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터미 모든 컨셉이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냐, 성공 시스템이 있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원데이 세미나 유튜브로도 나가죠. 이거 박한기 회장님 직접 세미나 나서죠. 모든 그 성공의 세미나를 애터미에서는 회사가 주관하고 있죠. 제가 여기 미라클 메이커 성공자는 누구로 할까 하다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김현주 본부장님인데 제가 이런 거 왜 갖고 왔냐면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이거 잘렸어요. 낮자 여기 있어요. 낮자. 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 초대자가 초대를 했는데 본부장님 강의하시면 강의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오늘 강의료 누가 주실 거예요? 여기 센터장님. 안 주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다 그룹장이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여기 노정구 단장님이 여기다 만약에 그룹장이야. 탑그룹이야. 그러면 이런 세미나 뭐 1박 2일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노정구 단장님께서 싹 다 주관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탑사는 얼마나 많아요. 막 저기요 뭐 이렇게 잠실체육관 뭐 이런 엄청난 호텔 양재 여기 주관 많이 하시죠. 여기 양재 직접 빌려야 돼. 그거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노정구 단장님이 월 1억 벌어도 어떻게 한 1억 벌어도 한 달에 1억 벌어도 세미나 한 다섯 번 하면은 끝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을 해봤자 매일 그것도 강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런 모든 세미나를 회사가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룹장이 이걸 주관해. 저 오늘 만약에 강사비 저하고 서정 총장님하고 강의했어. 그래도 한 10만 원, 20만 원씩 줘야 돼. 강사료도. 아 그럼 어떻게 단장님이 이걸 다 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자리세 받아야지. 5천 원, 천 원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는데 여기 자리에 돈 내셨나요? 거의 모든 거 무료 세미나예요. 이게 뭐예요? 박강길 회장님께서 이런 네트워크를 해보신 거야. 너무 잘 알아서 성공해도 쉬지 못하는 네트워크 성공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회사가 모두 주관합니다. 애터미는 지금 엄청난 콘텐츠를 너무너무 개발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나는 피부에 관심 있어, 화장에 관심 있어, 다이어트에 관심 있어, 디톡스에 관심 있어, 여러 가지로 관심 있으면 모두 다 채널의 텀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세요. 콘텐츠 아이템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스케줄러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공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애텀입니다.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오너는 얼마나 그 회원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지 가슴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 시스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컨셉은 고객의 성공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아까 뭐 무한 단계다, 무한 누적이다,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이런 알 수 없는 것들 있죠. 바이너리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전 녹아내려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아메이나 이런 것도요. 성공자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의 확률이 너무 희박해.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잘난 사람들이 거의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요. 거기 끼어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다 무료로 시작하니까. 근데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 지금 임페리얼 크라운 마사님들 스펙 어떻죠? 거의 막 반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고민이야. 나 대학교 나와서 성공 못하나? 이럴 정도로. 네, 애터미는 제가 이제 애터미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학벌이나 재능이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파트너들도 막 깜을 찾으러 다녀요. 깜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Q&A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깜을 찾아야 됩니까? 그리고 스폰서님들은 깜 나타나면 깜이 나왔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우리 같은 애들은 안 보고 너무 상처받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 그런 오류를 보였는데 그럼 그들이 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깡은 뭐냐면 밖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 학벌도 높아. 능력도 있어. 능력자들 맞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그런 능력자들이 롱런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마케팅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애터미 성공하는 데는 그런 개인의 능력이 거의 유효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유효할까? 겸손함, 긍정적인 마음, 큰 꿈, 성실함. 이런 긍정적인 마음, 큰 꿈. 이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겸손함.
이런 영역들이 애터미에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만 내가 갖출 수 있으면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의 특징은 두 줄 바이너리예요. 두 줄 바이너리는 나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 두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면 되고요. 가입비, 진입비, 월관, 유지비, 추천수당이 일단 없어요. 없는 게 많죠. 무한 누적입니다. 소실적 30이 될 때까지 소멸이 되지 않고요. 무한 단계, 진출나라 모두 인정해줘서 글로벌 원마케팅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상 플랜, 이제 구체적으로 봐보면 회사 전체 매출액의 35%를 주고 있어요. 35%를 주라고 하는 건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35%를 가지고 직급수당, 후원수당, 센터 운영비 이렇게 애터미는 네 가지의 수당의 종류를 주는데 직급수당은 10%, 후원수당 22%, 센터 운영 3%, 프로모션은 이거는 딱히 어디에 있지 않아요. 예, 이거는 그 이렇게 됐고요. 하나씩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포인트. 너무 중요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애터미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이 엄청나요. 30% 이상의 포인트를 준다 그랬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포인트도 누적해서 준다 그랬죠.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의 구매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회원들의 수당 배분 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PB는 수당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해모임이 한 박스에 한 달치가 88,000원인데 빨간색은 가격이고 파란색이 포인트다. 44,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여기 물티슈는요. 17,800원인데 얘는 3,300포인트다. 좀 다르죠? 얘는 물건 가격의 50%를 포인트를 잡아주고 얘는 한 20%? 이 정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후원수당은 매주 화요일에 줍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하위 회원들의 매출 포인트를 매일 정산해서 줘요. 그리고 이 소득에 여기에 소득의 상한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후원수당 발생 과정이 이거예요. 내가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좋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나눠서 이쪽을 뭐라 그래요? 좌라인이라 그래요. 라인. 라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쪽을 우라인이라 그러죠. 우라인. 그래서 컴퓨터는 하위 회원. 하위 회원은 뭐냐면 나 빼고 밑에 회원. 이 하위 회원들의 매출 포인트를 매일매일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30만 포인트 누적입니다.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면 6만 5천 원 정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네, 캐시를 해주는 거다. 엄청 쉽죠? 이게 첫 번째 수당 발생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데 어떤 분이 이분이 그럼 30만 포인트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회원 가입을 하고 물건 안 쓸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많이 쓸 수도 있어. 10만 포인트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1만 포인트 쓸 수도 있죠.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몇 명이 쓰든지 간에 100명이 쓰든 만 명이 쓰든 30만 포인트가 될 때마다 6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밑에 회원이 싸가. 그러면 30만 포인트 모아지는 누적 기간이 길겠어요? 안 길겠어요? 길겠죠. 근데 회원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는 거죠. 이 후원수당은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일. 매일 받자. 30만 포인트가 매일 쌓이도록 우리 회원을 많이 늘리자. 후원수당을 잘 알면 내가 일을 하는 방향성도 잘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회원 가입 많이 하고요. 이 회원들이 애터미 제품이 많이 쓰면 매일매일 30만 포인트가 뭐죠? 매일 6만 원씩 받는 거지. 근데 매일 받는데 매일 주지는 않고요. 모았다가 이렇게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0만 몇 번 됐어? 지난주에? 한 번이야? 그러면 요날 17일에 수당 6만 원 들어오고요. 나는 두 번 됐어. 그럼 11만 원. 세 번 됐어. 그럼 18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요일은 정산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6일 정산해서 주는 게 요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원이 정말 많아졌어. 70만 포인트가 넘었는데 6만 원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도 올립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70만 포인트가 되면 6급으로 올라가서 13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레벨이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5천만 포인트가 되면 300.1급을 주고 하루에 1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그룹이 많아지면 막 1억 포인트 뜰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이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5천만 포인트까지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후원수당으로는 하루에 130만 원 정도까지만 받아가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저거 어떻게 만들어? 저걸 도대체 몇 명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나 혼자 만 명, 5천 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이 일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하는 파트너들. 이렇게 가시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인맥으로 계속 라인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시다 보면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예, 해외에 이건 저의 계보도에 제가 이제 글로벌 나라 몽골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글로벌 원마케팅이다. 이거 엄청나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나라에 왜 외국계 회사들 들어와 있잖아요. 아메이나 뭐 PM이나 이런 것들 다 그 뉴스킨 이런 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에 오면 다시 일반 사업자부터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열 나라 나갔어. 열 나라 성공하면 좋겠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 성공하기도 힘든데 열 나라는 성공하기 확률이 너무 낮다. 근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고 나라가 나갈 때마다 1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한 코드로 모두 다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급상 두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키워내고 팀을 관리하는 능력을 15일 단위로 얘는 평가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7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샤론노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두 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7일, 22일에 15일 단위로 평가해서 마감 후 7일째에 지급을 해요. 그게 7일, 22일이고요. 해당 직급자 뭐 n분의 1로 한다. 이건 되게 쉬워요. 세일즈 마스터는 나를 중심으로 보름에 15일에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는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면 세일즈 마스터가 승급을 하게 되고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보너스로 직급 수당으로 한 45만 원 정도를 줍니다. 후원 수당도 한 45만 원 정도 돼서 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보름에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이게 한 달에 두 번이면 180에서 200 정도의 소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애터미에서는 내가 여기까지만 열심히 혼자 노력해서 만약에 이걸 달성하셨어요. 이거를 1년에 12번을 해내셨어. 애터미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예요? 임페리얼은 언제 가요? 예,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달성하시잖아요. 이 힘이 나를 임페리얼까지 데리고 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파트너들도 보면 여기를 도달을 엄청 못해요. 그리고 막 스폰서 왜 안 해주니 많이 막 난리예요. 기억하세요. 여기 1년에 12번 옷도 판매사는 누구의 힘으로 도달해야 된다? 내가 도달해야 돼. 애터미에서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그때 그 김정남 본부장이 얘기한 거 이 얘기구나. 그 힘으로 내 파트너 옷도 판매사를 내 파트너 오토판매에서 만들기 제조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이제부터 아까 세일즈 마스터 두 명,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잖아요. 그럼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나와 같은 직급자를 만들어내시면 한 직급씩 승급하는 구조예요. 네, 나 같은 직급자 좌측, 우측에 두 명씩.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내가 세일즈면 세일즈 좌측에 두면 우측에 두 명을 육성하시면 승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선물 줍니다. 현금 나가고 애터미 제품 주고 그 다음에 쉽죠. 샤론노즈는 뭐겠어요? 밑에 다이아몬드 두 명씩 만들면 승급하는 거고 이러면 이제부터는 여행 보내주고 200만 원 주고요. 스타마스터 이렇게 두 명씩 그래서 1000만 원 해외여행권 주고 로얄마스터 50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는 밑에 크라운 마스터 두 명씩을 육성하는 거고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축하금으로 일시금으로 10억을 줘요. 현금으로 지게차로 떠줍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10억 받아보신 적 있나요? 받고 싶으시죠? 저도 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임페리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바뀌었네. 현금 프로모션만 7단계 가면서 그것만 한번 볼게요. 합쳐보니까 얼마예요? 13억 6,300만 원이다. 애터미는 7단계 직급을 가면서 이건 누구든지 받아가는 거예요.
14만 6천만 원은 임페리얼 되면 누구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5년 만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년은 받아도 괜찮죠? 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이에요. 정의로운 보상 플랜.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디테일하게 안 풀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상 플랜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셔서 예, 부자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선택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 부자는 선택의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무엇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명을 선택하셔서 정말 행복하게 예, 가정 기억하시죠? 예,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애터미 꼭 선택하셔서 임페리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